잘 모르겠는 사람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잘 모르겠는 사람 필요한 부분만,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가서 들으면 되잖아, 그지? 내가 수업 들었으니까 어디가 이해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렇다 가가지고 수업 듣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일찍 와갖고 유진처럼 질문하고, 그죠? 질문했는데 그분 다 틀렸다, 그죠? 안타깝다. 질문하고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근데 못하고 싶어도 보면 문제 아는데 보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악착같이 해라, 악착같이. 자, 이거다, 그죠? 299. 번호도 299부터 시작하네. 그 다음 또 9. 그 다음 99. 그 다음 999.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지금 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잡고 그랬으니까.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맞지? 예. 그럼 이제 일반항이 뭐고? 아, 이거요? 그래. 고민해보는 거야, 이거 맞지? 그렇지. 10-1이야. 얘는. 100-1. 얘는. 1000-1이야. 그럼 N번째 가면 얘가 뭐겠노? 10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일반항이야. 맞나? 그럼 SN은 어떻게 되노? 서멘션. N은 1부터, K는 1부터 해볼게. 뭐가 안 배웠어요. 아, 안 배웠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저 이렇게 적으면 10-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에 더하기로 할게. 10의 3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따로 쓰면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10의 N제곱 따로 쓰고, 자, 1은 몇 개야? 항이 N개니까 1이 몇 개야? N개지. 그럼 N이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9분의. 아, 10-1로 적어줄까? 10-1분의. 첫째 항이 10이고. 그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N 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요거 9분의니까 9분의. 10에 정리할게. N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야, 동그라니까 뭐야? 9분의 마이너스 9N이다. 그지? 마이너스 9N 된다. 이랬으면 되잖아. 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자, 이렇게 푼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거 질문한단 말이야. 자, 김재민. 네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야. 그럼 문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이거. 7. 77. 777. 뭐 이렇게 갔어? 자, N번째 뭐야? N번째 항 뭐냐고? 금비야, N번째 항 뭐야? 저요? 이 금비야, 이거? 아니, 맞아요. 그래, N번째 항 뭐냐고? 틀려도 좋아. 10에. N제곱. 마이너스. 3. 그치.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틀려. 좋은, 하나는 현비한테 물어봤다. 내가 원하는 답이야, 그게. 이게 틀린 답인데, 내가 원하는 답. 뭐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틀려거든. 근데 이제 첫 번째 것만 돼. 10 빼기 3만 돼. 아. 100 빼기 3은 90필이야. 100 빼기 3하면 990필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푸는지 어려워. 자, 7, 77, 777.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못 풀어. 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9를 가지고 해서 연산을 시키는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9분의 1을 해. 그럼 뭔데? 1, 11, 111, 이래 되지. 그 다음, 9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 2, 22, 222, 이래 되지. 맞나? 9분의 3을 해. 뭔데? 3, 33이래 된다고. 그러면 이 7은 어떻게 했노?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분의 얼마? 7 해주는 거야. 그럼 된다고. 말하겠나? 이게 9로 나누면은 1, 11, 111 이렇게 된다. 1로 다 만들 수 있다, 이거. 거기다가 뭐 곱하면 이제 2, 뭐 3,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된다. 이 문제도 나와. 뒤에 가면 시그마 같은 거 배우면 아까 전에 쌤 이상한 기호 쓰더라, 이거죠? 미친놈인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이거 배운 줄 알았지? 자, 이래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 규칙을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것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럼? 요거 계산하고, 요끼리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뭐, 9분의 7이 또 있는 게 있으니까 9분의 7이 하면 되겠네. 맞나? 응,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에이? 넘어간다. 자, 넘어가서. 자, 32번. 아, 302번. 3하고 4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든다고 했다, 그지? 지난 시간 복습 테스트 나온 거 아이가? 그죠? 아니, 그거까지는, 거기까지는 나온 거다, 그죠? 그 밑에 거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만들었을 때, 자, 첫째 항부터 뭐, 다 더했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302번. 자, 3. 그 다음 A1, A2,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해서 A10, 40이 됐다, 그지? 맞나?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R이라 하자. 그죠?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 3 맞지? 이 선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글을 조금 예쁘게 써봐야겠다. 맞나? 속도가 너무 답답해요. 아, 맞지.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이야. 내가 빠른 거야. 공비가 뭐 몇 항이야, 얘는? 40은 몇 항이야? 제? 아, 12항. 이 40이므로. 그죠? 뭐가 돼야 돼? 3 곱하기 R에 11제곱이 40이다. 요렇게까지 나와. 맞지? 그럼 R의 11제곱이 3분의 40이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자, 3 플러스 A의 1,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10 플러스 40의 값은 얘의 역수를 취한 거거든. 그럼 K에다가 3분의 1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1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의 공비가 얼마야? 얘는 원래 있던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그 수열이죠. 맞나? 그 역수를 취해도 얘네들은 뭔데? 그치,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뭘로 바뀌는 거야? R분의 1로 바뀌겠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럼 이제 계산하면 뭐가 되는데, 이걸, 얘도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지. 여기다가. 난 생략할게. 바쁘니까.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야? 공비가 R이었으니까 R-1분의 첫째 항 3이고, 그죠? R의 항수가 몇 개다고? 12개. 빼기 1이다 말이야. 맞지?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K되고,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1-R분의 1. 분의. K 곱하기. 공비가 R분의 1 된다고.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 R분의 1 되는지 알겠나? 역수 취하면은, 저, AN이 지금 A의 R의 N-1제곱이면, AN분의 1은 AR의 N-1분의 1 되잖아. 역수 취했으면. 그럼 요거는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 공비 R분의 1 된다고. 이해되나? 네, 그래서 1-R분의 1 되고, 첫째 항은 3분의 1 되고, 그제? 그 다음에 1-R분의 1의 항수는 똑같이 12개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 요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 자, 정리해볼게. 계산은 분모 문제다. R 곱하면 K 곱하기 R-1분의, 그죠? 여기 3 곱할게. 여기에 R에다가, 그죠? 1-R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돼있네. 그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분모 문제에다가 R의 12제곱을 곱할게. 양변 없애려고 하는 거다. 알겠나? 그러면 여기다가 R의 12제곱을 곱하면 R-1 3에다가 R의 12제곱 빼기 1이고, 그제? 이거는 K 곱하기. 자, 뭐 곱한다고 선생님이? R에
아래 12제곱 곱하겠다고. 여기다가 아래 12제곱 곱하고 여기다가 아래 12제곱 곱하겠다고. 어디 가는데? 어? 왜? 안 보여요. 야야. 머리 줄여라. 어? 머리야 이거. 자 K고. 여기다가 아래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아래 12제곱을 분모 문제에 곱하면 여기에만 아래 12제곱 곱하면 되니까 곱하면 아래 12제곱 빼기 1 된다고.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3에다가 아래 12제곱에다가 r-1 분해 r 원래 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에 12제곱 마이너스 1 된다고. 맞나? 그럼 여기 r-r-를 없애고 r에 12제곱 r에 12 없애고 r 약분한 게 아니니까 11제곱 되고 그럼 남아있는 게 얘는 3이고 여기는 k 곱하기 3의 r에 11제곱 분의 얼마? 1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는데 k는? 9에다가 r에 11제곱이라고. 그러면 r에 11제곱 갖고 구해놨을걸? 그치? 9 곱하기 3분의 40이다. 약분하니까 뭔데? 120이다 해서 답 120이다 쓰면 끝나잖아. 이해되나? 어렵나? 이 과정 정리하는 게 복잡한 거야. 그냥 계산은 똑같은데 이거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야. 석진님 키가 커가지고 바꿔놓은 2위로 2위에 머리가 있다. 아 그래요? 어. 완전 키가 큰 거야 이거. 어? 자 봐라 간다. 자 그 다음에 303번 303번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 A에 대해서 SN에 대해서 SN, S3N 나와있다 이거지. 7이라 했거든? 그러면 SN은 뭔데? 첫째 항을 A라 할게. 항을 A라 하자. 그러면 SN은 1-R분의 A에다가 1-R-1로 계산할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S3N이 나와있으니까 S3N 구하는 거야. 그러면 R-1분의 A에다가 R에 3N 마이너스 1 된다. 됐나? 자, 두 개 나누는 거 나와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5하고 10하고 15 나왔을 때 15를 계산할 때 R의 3제곱에 뭐 R의 5제곱의 3제곱 이런 거 만들었거든.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1의 3제곱을 만들면. 그럼 R-1분의 얼마야?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에 2n제곱 플러스 r에 n제곱 플러스 1 된다. 요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sn분의 s의 3n 아이가 맞나? 반대로가 혹시 이렇게 맞나? 아 맞네. 이게 이제 7이므로 그죠? 요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나누기 아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r마이너스 r마이너스 없애고 a하고 요거 다 없어진다 그지? 맞나? 그러면 r에 2n제곱 플러스 r에 n제곱 플러스 1이 7 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요거 된다고. 됐죠? 자 이거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r에 n제곱 분의 r, s, 아, s의 n제곱 s의 n분의 s의 2n이다 그죠? 그러면 s의 n분의 s의 2n은 r-1분의 a에다가 r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1분의 A에다가 R에 N제곱 마이너스 1, R에 N제곱 플러스 1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됐니? AA. R에 N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R에 N제곱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R에 N제곱 찾아야 되네.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맞지? 인수분해는 얼마야? 2, 3은 6이지. 맞나? 여기 마이너스겠네. 그지? 그럼 R에 N제곱이 얼만데? 2 또는 3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얼마나 했어? R이 1보다 크다, 그죠? R이 1보다 크니까, 2겠네. R이 1보다 크니까. 요 설명에 의해서 결국에는 3이다. 그러면 끝나네. 됐나, 유진아? 네. 나눠서 인수분해 다 달라가서 풀리거든?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된다잉. 자, 305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해버려 sn이라고 할 때 그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만족시킨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였다.
첫째 항부터 등대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돼 있으면 SN 가지고 AN 구한 다음에 첫째 항일 때, 그 다음에 N 이상일 때, 두개 구했을 때, 둘째 항부터 되는 거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부터의 값이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첫째 항부터 등대 수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너무 빨랐니? 네. 자, 적어줄게. 305번. 자, 일단은 로그에 예. 어디 가노? 오, 던지노. 자, SN 플러스 K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SN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뭐 되는데? 0 대한다. 이렇게 해서 K가 2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답 바로 보여도 되거든? 이게 답일 거거든? 아마도?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거를 선생님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지, 지금. A 플러스 선생님이 요 두 개 되는 값이 0 되면은 첫째 항부터 등등수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걸 모르겠다면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구해야 돼. SN하고 AN 구해야 한다고. 그럼 첫 번째. N은 1일 때. 를 구하면 A의 1이라는 것이 SL과 같다라고 되는 거니까 1 넣어주면은 얼마야? 2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된다고. 그죠? 그럼 결국에는 4-K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를 따로 잡아주면 N이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S의 N 아니지? A의 N. SN 빼기 SN-1이거든? 그럼 SN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되고, 빼기 2의 N-K 되거든? 요거 없어지지, 그죠? 그러면 얘가 되는데, 2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2 빼기 1 되는 거니까 2의 N제곱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맞나? 그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그죠? 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여기 1 넣는 값하고 이 값하고 어떻게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맞나? 그죠? 그래서 2에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므로 등비수열이므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므로 2에서 n은 1일 때 값이 그죠? 1에서 a1과 같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 2의 1제곱은 4-k 된다. k는 뭐 된다? 된다. 그러면 되겠네. 무슨 얘기 하겠나? 그러니까 원래는 n이 1일 때 n이 2 이상에 따로 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 이제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첫째 항부터 일반항이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에다 1 넣는 값이 얘랑 일치하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석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돼? 잘 기억해야 한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 좋은데. 이렇게 앉으니까 추워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을 때는 안 추웠어? 네. 그럼 아영이가 막아주고 있는 거였어? 아 그럼요. 바람막이네. 네, 나 다 바꿔줄까? 기다려. 여기로 와, 여기로.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워? 나 여기 있는데. 절로 안 가. 아, 형이 부담스럽죠. 그럴 수 있지. 자, 됐나? 306번 봐라, 306번. 자,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다. A에 BN이라고 되어 있고, A에 3하고, B에 1하고, 어떻게 했다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A에 M하고, A에 B에 L하고, 같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ML과 상수 K에 대해서 K에 M 플러스 L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06번.
자, 그냥 편하게 SN, 그, 지금 S에 3 하고, B에 1하고, 같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럼 S에 3하고 B에 1하고 같다는 설명 가지고, 시간을 찾아줄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앞에 게 이제 AN 수열이다, 그죠? 뒤에 게 BN 수열이고, 그러면은, 자, A에 1 플러스, A에 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에 N. 요거를 SN이라 하고, 그 다음 B에 1 플러스, B에 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B에 N을 TN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 3하고 B에 1하고 같다고 해서, A에 N을 구하는데, A에 3은 어떻게 돼, 그러면? A에 3. S에 3 빼기 S에 2 하면 되지. 네. 맞나? 자, S에 3은 얼마야? 문제에서. 3 넣으면 되잖아. 3 넣으면 얼마야? 2에 제곱 빼기 2분의 1. 빼기에다가, 그 다음에 2 넣으면 얼마야? 2에 1제곱 빼기 2분의 1이다, 얘가. 요거 요거 없어지고. 4 빼기 2니까 2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됐나? 그 다음에 B에 1은 얼마야? B에 1은. B에 1은 갔다가 S에 1하고, 아, T에 1하고 갔잖아. 그럼 T에 1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거든? 맞니? 수업 진행이 안 되는데? 얘도 불편하고, 뒤에 사람도 불편하고. 야, 니네 방법으로 해. 니 일로 와. 얘 독해요. 니가 안 보고 이렇게 와. 여기는 잘 보여. 아, 그래? 얘가 이쪽 붙어 있잖아. 아하. 니 일로 와, 여기 완전 시원해. 니나와 잘 귀찮아. 아니, 니가 일로 가면 되잖아. 그럼 니가 안 보이나? 네. 그냥 제가 갈게요. 아니, 제가 가는 게 최선 책임지도 안 보였나 봐. 내 머리가 아니, 머리 별로 안 커, 너. 아니, 큰 게 아니라 높아서 그런 거야. 야, 위로 되니? 키가 커서. 아, 맞아. 난 키 크잖아. 다리가 짧아서. 아연 언니 키가 몇이야? 166. 166이야. 야, 나랑 200개 차이 안 나. 아, 끝났어? 그래, 166이면 딱 좋다. 기분 나쁘네. 이 키즈 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A3하고 얼마입니까? BA라고 갔다며. 아, 보자. 이것이 무로 얼마야? 2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된다고. K는 얼마야? 2분의 5라고. 됐나? 이해됐나? 네. K 값 찾았네. 근데 이제 K 값 찾는 게 아니고 AM하고 BL하고 같게 되는 뭘 구했다? M하고 L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일반하고 보면 이제, 그, AN하고 뭐 구해야 돼? BN하고 구해야겠지? 그래야지 같아지는 게 찾을 거 아이가? 그죠? 그럼 AN은 S의 N 빼기 S의 N-1이다. N이 2 이상일 때.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내가 할게. 이해 괜찮아 선생님은. 자, 2분의 마이너스 선생님 뭐 익숙하잖아. 선생님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이런 걸로 뭐 상처 받거나 그렇지 않아. 가로 다가들려고 하고 있어. 갑자기 도와주는 척 하지 마. 위로 안 돼. 자. 왜? 자, 그럼 뭐가 돼? 2에 n 마이너스 2 되나? 묶어주면 2 빼기 1이니까. 지수 잘 걸 묶어준다 이거. 이렇게 하면 원래 거랑 같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왜 N이 2보다 클 때? 아씨, 도라에몽아. AN 구할 때 항상 그럼 이것도 이해 못했네. 1일 때 하고 2 이상일 때 따로 구해야 한다고. 아, 근데 아까는 A에 1일 때 안 구했어. 어디에 안 구했는데? 지금. 이거? 네. 구할 건데? 아, 구할 거야. 당연히 구해야 돼. 근데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생겨서 석현아. 2에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씩 했잖아. 그 요거 이제 마이너스 2, 그 1제곱 되면 2분의 1 곱하기 2에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하고 얘 더해서 뭐 됐는데? 다음에
0 되잖아. 그럼 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거야, 사실은. 알겠나? 그 조건이라고,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걸 안 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 그 N이 이상일 때 찾고, 그 다음에 A에 1 찾아갖고, 두 개 일치하니까 될 거라고 설명할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2에, N-2 되고. 그 다음에 A에 1은 얼마야? S에 1 돼가지고, 얼마다?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2의 0제곱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 그죠? 맞나? 그죠?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이거하고 여기에 1 넣는 거하고 뭔데? 일치하지? 여기 1 넣는 거하고. 2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잖아. 일치하잖아, 그지? 맞나? 따라서, AN은 얼마? 2에 마이너스 2 그대로 적어도 되고, N이 1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첫째 항부터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BN 또 오해한다, 그지? BN. BN은 이제 TN이 얼마였어, TN? TN이 지금 K를 구했으니까, 어딨어, TN이?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2분의 5 N, 이렇게 된다, 이거 맞지? 요렇게잖아, 여기 TN이. 맞니? 1 등비수열이었다, 그죠? 맞나? 이것도 SN 빼기 SN-1로 해갖고,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 따로 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상수항이, 이건 상수항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거 맞는 거고. 그렇게 똑같이 구하면 돼. S100에 S-1로 사겨놔. 알겠나? 근데 뭐, 선생님이 좀 가르쳐준 방법은 뭔데, 얘 두 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N. 그제?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6 되니까 3 된다. 플러스 3이긴. 요게, 일반항 바로 나온다고 얘기해. 됐나? 모르는 사람 그냥 S100에 S-1로 하면 된다. 전부 다. 그걸로는 모든 게 다 통해. 알겠나? 선생님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식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쓰는데, 몰라도 된다고, 너희들은. S100에 S-1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대신 시험 치기 전에는 뭐야? 당연히 암기 써먹어야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3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n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찾고 있는 게 뭔데? m하고 am하고 bl하고 같다 했으니까. 그죠? am하고 bl하고 같다. am은 bl과 같다 했으니까 bl. 그러니까 2에 n-2는 그죠? 뭐가 돼? 마이너스 L 플러스 3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숫자들은 계속 점점 어떻게 했는데? 작아지잖아. M이, L이 커질수록 숫자가 점점 작아지잖아. 얘는 M이 커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맞나? 그럼 만나는 거 똑같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니까, 이게 계속 커지고 얘는 계속 작아지니까 하나 딱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이제 숫자 찾을 수 있겠지. 이제 얘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 2의 거듭제곱 되려면 n이 뭐 될 수 있는 거야? 1 아니면 3 아예 2 0제곱 될 수 있으니까. 맞나? 그럼 얘가 1 됐다 치자. 그죠? 그럼 여기 2 됐다 얘가. 맞나? 그럼 여기 n-2니까 여기 뭐 돼야 돼? m이 3 된다 그지? 맞나? 따라서 L하고 LM이 자연수다, 그지? 이모로. L은 뭐였노, 선생님? 뭐라 그러노? 1이랬나? L이 1. M은 3 된다. 1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어? M이 3이 아니야. 어? M이 3이 3. 여기 또는 적을라. 야! 적을라 하잖아! 선생님 지금 봐라! 그거는 따라서 M이 3이 아닌 걸로 갈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 돼야 돼? L은 얼마? 2 된다고. 거듭제곱 되는 게 2밖에 없다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M은 얼마 돼 그러면? 2 돼야 한다, 맞지? 네. 0제곱 돼야지 이제 1 되는 거니까. 여기 이놈이 1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 2의 거듭제곱 돼 있는 게 2, 4, 8이고 되지만 이제 0제곱 돼버리면 얼마고 1 될 수 있다고. 0이다. 그렇지. 1제곱 된다. 됐니?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거 된다. 맞나? 그래서 M이 뭐가 아니라고? 3이 아니므로 L은 2, M은 2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K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4고 K가 J니까 답이 1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소개하는 거 하죠. 샘플 수리 합계 합? 와. 저 모르는 거 안 알고 있지? 오케이. 미안해.
오빠 이거 대학 그 단방 가는 거 이번 주였다 이거. 목요일날. 언제 올 긴데? 설날 언제고? 2박 3일이었나? 1박 2야 이거? 2박 3일이었나? 본인이 2박 3일이야? 사기쳤어. 원래 1박 2일인데. 그거 좀 치고 사기야지. 1일이 나 사기당한다. 근데 학원 올 거예요. 그걸 맞추면. 피곤해갖고 길게 그릴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맞아. 어쩔 수 없어. 아 그렇게 안 해도 길게 그리니까. 똑같네. 자. 1박 2일. 너무 재미없네. 같이 가라니도. 좋아요. 왜? 누가 들어가? 내년에 한대요. 이번에 안 돼. 내가 언니 했어? 살라 했는데. 하다 버리. 방금 알지. 시험 때문에 버리. 시험 때문에 말이죠? 시험 때 이제 기획안을 짜서 뽑히는 건데 시험 기간 겹쳐가지고 짜기가 귀찮아서. 기획안 계획 썼어. 계획 써. 이제 어느 대학교에. 와 우리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다 썼다. 우리도 그 써야 돼. 아 진짜로? 무슨 지하철을 타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분 걷고 또. 아니 울산 대학 하면 안 돼? 네. 네, 만약에 학교에서 던지는데 서울 가봐야지. 말하고 시간이 안 비싸요. 니 돈 주지만 얘한테 시간 안 주잖아. 시간이 더 비싸다. 이거. 아니면 그러지. 시급이 낮구나. 아, 일단 저 방학 때 가요. 그래가지고. 아, 방학 때 가는 건 좋은데. 아, 일때 가는 건.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선생님 수업 잡히기 전에 이미 잡혔어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하겠지. 그렇겠지. 자, 305번 봐. 야, 직사각형 중에서 짧은 면을 한 면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죠? 남은 직사각형이 또 처음 그죠? 무슨 소리고? 도둑질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서로 닮음이 되는 것을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그죠? 황금비니까 얼마겠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되겠네. 금비 맞지? 왜요? 네? 황금비 모르나, 황금비? 알아요. 얼만데? 1대 1.6. 에이, 보잖아, 임마. 중학교 1, 2학했다는 거고. 아, 선생님, 그때 이후로 안 배웠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 그래요? 그래.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답 나왔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 19제곱 되겠다. 됐나? 와우. 뭐 이거 상식으로 푸는 거 아이가? 상식으로. 황금비를 아니까. 그죠? 내 시험에 나오면 황금비는 아 그렇지. 서술형의 세대. 그럼 틀리잖아요. 그럼 틀려야지. 너 황금비도 모르냐? 선생님 이거 지식이잖아요. 틀렸다. 상식으로 풉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설명을 일단 보고 우리가 황금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제 짧은 변을 짧은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이제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 처음 도형하고 닮음이 된다고 하고 얘기돼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 이해가 안 되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1 생겼다, 얘가. 얘가 지금 1이란다, 얘가. 그죠? 이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짧은 변이야, 얘가. X1보다 작다. 그러면 요 X변의,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 X길이를 잡아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너무 다를 거 아니야. 왜? 길이 달라? 아니. 아, 이거 됐나 그러면? 이 정도면 되잖아. 된다고 빨리 얘기해. 잘한다. 자, 이래 된다 이거 맞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하고 닮음이라고. 무슨 얘기가 됐나? 요, 세게 된 거하고 크게 돼 있는 이 도형이 닮음이라고. 그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도형을, 직사각형을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긴 큰 직사각형을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나?
자, 그렇게 이제 예, 설명이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R2를 가져와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첫 번째 황금직사각형 R1이라 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이 나와 있는 얘도 닮음이니까 얘도 황금직사각형일 거야. 알겠어? 그 여기도 이제 이것도 직사각형 잘라,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은 게 또 황금직사각형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직사각형 R의 10의 값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길이를 찾아내야 돼. 그죠? 왜냐면 닮음, 이게 일정은 비율로 줄어들 거니까 닮음일 거란 말이야. 얘네들끼리. 그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X고, 그죠? 여기 길이 X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X 되는 거. 얘가 X지? 맞나?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R1하고, R1 맞나? 지금 전 처음에 있던 게 R1이지? R1과, 얘가 R2거든? R1과 R2가 닮음이다, 이거. 닮음이므로. 길이 비가 같을 거야, 이거. 어제? 얼마야? 1대 1이랑 대응되는 게 X제? 는. 그죠? X 대, 뭐야? 1-X제? 된다고. 힘드노. 이렇게 힘들게 수업하는데 왜 복대부터,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뭐 힘들게 쌤 수업하는데 누구는. 진짜 극혐스다, 진짜. 내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진짜. X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거든? 맞지? X 길이니까 양수잖아, 그지? 그래서 X가 양수이므로. 그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됐나?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닮음비가 얼마다? 1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닮음비인 거야. 이해되나? 얘가 1이고 얘가 이거니까 닮음비가 이거야 된다고. 됐나? 그치?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는데? 넓이 비는 넓이 비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R의 19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 R의 10의 길이 구하는 게 넓이를 구하는 거네. 넓이 비 찾아야겠네. 그죠? 맞나? 그러면 닮음비가 얼마다고? 비가 1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그죠? 그 넓이 비는 어떻게 돼? 제곱의 비다. 넓이 비 되니까 1의 제곱 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R1하고 R2인데 R2하고 R3도 같은 방법일 거고 R3하고 R4 전부 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닮음비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S의 1의 값을 먼저 구해야겠지. S의 1은 얼마야? 1 곱하기 X다, 이거. X잖아. 그러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그죠? 그러면 S의 M 플러스 1은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에다가 SN. SN에다가 요 비율을 곱하면 그 다음 거 된다고. 이게 넓이비니까. 요 그다음 지금 첫 번째 거 넓이가 얘고. 두 번째 거 넓이는 얘가 이만큼이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이만큼 곱하면 두 번째 거 된다고. 세 번째 거 되고 네 번째 거 된다고. 그 얘가 공비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 S의 10은 얼마겠어? 첫째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다가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에 몇 제곱 돼야 돼? 어? 첫째 항목 n-1이니까 9제곱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n-1제곱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야? 2구 18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몇 제곱? 19제곱 되겠네. 2구 18에다가 한 개 더 했으니까 19제곱 돼. 답이야. 이해되니? 네.
이해 안 될 거야.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걔네들이 일정한 비율이 바로 닮은 비거든. 닮은 비가 그다음 거랑 계속 연결해서 계속 똑같다고. 그 넓이 비도 계속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그 넓이가 있으면 거기다가 얘 얘를 곱하면 그 다음 거 넓이 되고, 그 다음 얘를 곱하면 또 그 다음 거 넓이 되고, 얘를 곱하면 그 다음 거 넓이 되니까 얘가 바로 공비란 얘기. 그래서 SE를 구했고, 그 다음에 S에 10을 구하려면 SN을 구하려면 SN은 S에 1에다가 공비에다가 N-1제곱이잖아. S에 1제곱, 공비는 이원인큼이니까 여기 갖다 넣은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따라서 여기에다가 10을 찾는 거니까 S에 1 곱하기 뭐 공비에다가 9제곱 했는 게 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나? 이해 봐, 공부 안 하는데, 문제. 근데 와, 지금 다섯 개나 틀린. 아이, 그, 이번에 공부 많이 못했어. 안 했네. 공부 해요. 근데 이걸 안 했어요. 뭐야, 이게. 아, 이제 방학이니까, 열심히. 이제 방학이라고? 얘는 오늘 했어. 아, 오늘 방학했어? 응. 그럼 오늘 학교 일찍 왔었잖아. 그럼 학교 많아서 시간 많았을 거 아니야. 걸려들었는데 숙제를 미리 안 했는 거네. 그러면 이봐라, 숙제를 밀려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금비 얘기해줘라, 숙제 밀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 씁쓸된다고, 씁쓸. 어? 자, 넘어갑니다. 왜? 감기 때문에 코가 너무 나서 화장실 한번. 호. 왜 이래? 애정표현. 아, 씨. 그것도 애정표현이었어. 애정표현이 과격하게 안 돼. 하지만, 바로 순간적으로 1초에 4를 6번 했어. 망고 사는 척 하지 마라. 야, 니 진짜 와, 얼마나 정말 때린대, 이거 정말. 때린 거 봐. 아, 힘들다. 이렇게 힘들게 수업하는데. 복습 테스트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미션을 통과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재밌지 않아? 보상이 게임 상. 어?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보상이 있는 거지. 게임 삭제한다고? 가능하지. 한번 그만두면 되잖아. 한번 그만두면 되잖아. 게임 삭제 되잖아. 자, 311번 등비 수열이다, 그죠? 떨어져. A에 1 플러스 A에 2 플러스 블라블라 플러스 A에 N 36이지? 네. 네. 311번. 311번이야? 오늘 그럼 양이 오늘 몇 시에 갈 수 있노? 자, 내일? 아니지, 영영은 복대 통과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진짜로? 갈 수 있지. 우리가 저보고 술 마셔. 갑자기 데려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모기까지 물리면서 데려와야 돼. 아. 언니가 술 마시고 데려오는데 자기는 12시까지 클럽 있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어요.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언니도 여기 학원 등록시키면 되는데. 우리 전원 1등급 받으면 클럽 가기로 했는데. 7등급 뭔가. 아, 곤란하네. 언니 여자 아니지? 대학생. 말 차이 많이 나네. 대학교 4학년이면은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그래요? 아니야? 지금 모르던데. 취업에 관심이 없는 건가? 졸업 유예시킬 거예요. 아, 진짜? 많이 시켜.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은 그
취업이 또 잘 안 되거든. 재학생들이 취업이 잘 돼. 그래서 1년을 졸업을 유예시켜. 어, 되게 많이. 어, 할 수 있지. 그거 되게 많이 해. 한 절반 이상 그렇게 많이 할걸? 요즘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취업? 내가 가면서 하죠. 니가 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이패드 약간. 야, 미쳤냐? 왜 그러냐? 아이고. 근데 니 술집 통과. 야, 여기서 술집 통과돼요, 얘.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이야. 저 술 왜 먹는지 모르겠다. 맛도 없는 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녹음 됐다. 뭐 왜 먹나? 이해가 안 돼. 자, 등기수일 연예일자. 이게 아까 전에 그 문제랑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거기 303번 문제 있죠, 옆 페이지에. 303번 문제. 그거랑 똑같아. 설명만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SN이 나와 있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공비가 R이랄게. 첫째 항 A. A, 공비가 R. 이라 하죠. 그럼 제 가져오면 R-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R의 N제곱 빼기 1은 36 나오잖아. 됐어? 기억. 오케이? 자, 두 번째 거는 뭐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A의 N 형태니까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얘가 첫째 항이지. 얘 R의, 아, A의 R의 몇 제곱이야? N. N제곱이지. N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이해돼? 그럼 첫째 항이 얘야. A의 R의 N제곱. 이게 첫째 항이라고. 무슨 얘기 하겠나? 아, 똑같이 등비수열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R 곱해서 그 단가하고 공비도 R이네. 똑같은 거야. R이고. 자, 항수 몇 개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하면서 N 플러스 몇 가지 갔어? N까지 갔지? N개. 그렇지, N개. 1, 2, 3, N까지 간 거라고. 몇 개라고? N개라고. 그러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36 된다고. 아니, 110, 아, 18이구나. 18. 니은. 그죠? 니은의 기역 대입한다, 그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에다가 뭐 다 정리해갖고 보면 36 R의 N제곱은 18 R의 N제곱은 얼마야? 2분의 A다 이 말이겠지. 됐니? 그럼 먼저 여기다가 뭐 구하는 거야? 2N 플러스 1부터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A의 2N 플러스 1 A에다가 2N 플러스 2. 근데 엄마한테 뭐 잘못했나? 엄마 왜 데려오려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 공부 내가 알아서 하라. 아, 그래? 알겠다고 해. 근데 원래, 근데 보통 이제 그, 그렇게 니건 니 알아서 해야 할 때 보통, 어, 니가 뭐 잘못했을 때 그렇게 얘 나오는 거 아이가? 에이, 그, 원래 싫어했어요. 아, 원래 니를? 아이. 오라온다고 어. 2년 전에 자기 공부는 그래? 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야? 얘다 이거 첫째 항이 얘잖아 똑같이 공비에 R일 거야 항수 몇 개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서 2N 플러스 몇 가지 갔어? 2N 플러스 N이잖아 그치? N까지 간 거야. 똑같이 항수 된 거야. 그러면 얘가 R-1분의 첫째 항이 얼마라고? A에다가 R에 N-1인데 2N-1이니까 2N-1 플러스 아 2N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2N이지? 맞나?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네. 어. 아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뭐 대답이 어렵나 이거. 요만큼이 얼마야? 36이잖아. 맞아. 그러면 36에 R에 2n제곱이다. 그죠? 그럼 36에다가 R에 n제곱에 제곱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럼 36 곱하기 R에 n제곱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이잖아. 그럼 9잖아. 이렇게 다 9네. 이해해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확실히 찾아갖고 정리해보면 다 되는 거야. 312.
윤모는 내년 초에 20만원씩 연이율 5%의 복리로, 그죠? 10년 동안 적립하고, 동원이는 내년 초에 40만원씩 연이율 5%의 복리로 5년 동안 적립할 때, 윤모가 10년 만에 받는 금액은 동원이가 5년 만에 받는 금액보다 약 얼마나 더 많은지를 구해야 된다. 하면 되는데, 그냥. 각각 구하면 된다, 이거. 이 질문하는 사람은 원리학계를 공부 안 한 사람이잖아. 이 원리학계 아, 틀렸지? 네. 꼴슬림. 네. 아니, 이제 소수점 계산을 못 하겠어. 소수점 계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도해 줄 수 없는데. 아니. 내일 3시 50분에 학원에 오면 초등학생 수업이 있어. 그걸 안 들어보는 거야. 소수 계산이 뭐가 안 되는데? 소수 뭐가? 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답이 이상해요. 답이 이상해요. 답이 32.928 나오는데? 우리가 수준 잘, 우리가 수준 높은 거. 너 긴장 계산이네. 이해를 몰라주고. 너 요즘에 니도 요즘에 애들 있다. 진짜 읽은 거. 뭐라고? 아, 이건 나왔는데. 딴 데는 잘 안 나왔어. 이건 나왔는데 딴 데 안 나왔으면 딴 데 물어봤어야지. 이거 물어보잖아. 아니, 혹시 이제 좀 이상하게 푸나 싶어. 그럼 네가 풀었는 걸 얘기해봐라. 그냥 그... 응. 아, 보여줄까? 응. 내가 볼게. 염색했어? 나 이거 아니야. 나 지금 아니 매직하면서 염색 바꿀 검정색 나 아 그래요? 아 오늘 복습 테스트에서 소점 이상하게 찍혔다고? 오늘 복습 테스트를 확인해보면 되겠네. 아니 우리 방학 있으면 다음 주 목금토일이라네. 8월 1, 2 8월 1, 2, 3, 4, 5 5월까지예요? 5까지. 아니야, 우리 엄청 많이 쉬는 거 쉬어. 한번 쉬는 거다. 저희는 많이 쉬는 거. 저희는 목금토지. 목금토 쉬는 건데. 근데 그 쉬는 게 아니고 목금토는 원래 선생님이 계획에 안 넣어놨어. 학원비에 빼놓은 거야. 선생님 계산할 때 그 날짜를 빼고 계산했거든. 그래가지고 뭐였지? 목금토 1, 월까지, 월, 화까지 쉬는, 아니, 월까지 쉬지. 1, 2, 3, 4, 5까지. 그래 쉬면 된다. 와, 목금토. 아니, 세월이 4개니까. 오늘 거는 계산하면, 복태는 계산하면 그냥 완전 깔끔하게 나오는데. 소수도 나오는데. 뒤에 거는. 4번은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천원 미만은 버려라. 지금 76,000원 맞다. 그쵸, 저 다구에도 못해. 천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돼있다, 이거. 7.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6 아니다. 얼마 전에 니가 했으니까 7.6 얼마 나오겠지? 76,000원 해야지, 그냥. 768.2. 768 나왔다고? 네. 소수점이가 7점 얼마가 나와야지? 돈 때문에. 네, 이거 왜? 천원 단위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원, 2만이 벌면 됐으니까 천원 벌리면 되지. 아, 소수점. 천원 여기 빠삭빠삭 하다가. 천원 비싸다, 이거. 근데 얘가 흰머리 나왔어요, 흰머리. 또, 내가 뭐 숙제 많이 내줘갖고, 복습 때 스텔스가 흰머리 났습니다. 이런 거야? 감사합니다. 나 간다. 자, 보자. 자, 쌤은 된 상태고, 쌤 상태 좀 보자. 펴봐라, 쌤. 많이 틀렸는 거는 내가 판단할게.
펴봐라. 한번 판단해보자. 아. 아, 안 돼. 무한대. 잠시만요. 앞에가 안 돼 있는 거? 아, 없나? 여기 사도 안 풀어. 안 풀어. 응. 나 풀리나 말아 있거든. 아, 그래프는 일주일 좀 많네. 나 뿌리다 봐. 뿌리다 봐. 그래프. 나 백사 백사. 이거 쉽지 않네. 좀 낫네. 네. 예전에 좀 낫네. 기억 안 나. 클리시아 좀 안 풀었나? 나는 105까지. 클리시아 뭐 했는데? 그래서 약간 두 장 안 했어. 남은 집에서 뭐 그래서 이 곡대질 안 돌려줘가지고 어 눈치 그래 안 보고 너무 아니야 진짜 없어. 자 나만 끝나면 돼.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먼저 풀어. 지금 배우는 게 이적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 수학은 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게 전부 다 미적분 연결돼. 아니 아, 어, 전부 다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미적분을 배우려고 네, 방정식을 배우는 거. 아, 그럼 미적하지 말까요? 미적을 하지 말자고? 할까요? 그거는 네 선택에 맡기고. 아 너무 미적분 했어. 야 우리 그 미적 반드시 기아랑 따로. 아 우리 미적 선택이야. 근데 다 하지 않냐? 수능 들어. 잡혀 있어. 아 양이형 잡혀 한다. 잡혀. 야 양이형 펴봐봐. 잡혀 이 바닥 펴봐봐. 불러. 아니 심지어 나는 900 900부터 900부터. 그래. 한거 일반 한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F 아이가 똑같잖아. 이거 할 때 제가 질문을 아이가 물어보니까 할 줄 알다네. 네, 누가 됐어요? 네. 누가 됐어? 다 아니, 이런 거 싹 다 한다. 꿈이 누가다가? 아니. 뭐라? 누가 누가다 하는데? 아야, 정확하게. 가슴 좋아. 미치. 자, 온다. 자, 쌤 일단 또 한 단원이 끝나면 쌤 채점과 그 뿌리를 하루 날 잡아서 할 거고 일단 또 수요일에 학부터 함께 하고자 하는 좀 쉬고 하자 싶으시고 끝났어. 그냥 쉬고 있고 오후부터 해갖고 한 시간 더 하고 11시에 마치고 그 다음 복대 불통자들 나와서 재시험 쉴 거야. 조용하고 김재민 다섯 개, 난 세 개. 나 11시 연락 준다. 더 있을까?
1차가 이제 끝났어? 1차가 이제 끝났어? 효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내가 갈까 그쪽으로? 아, 이 친구 아니야. 어, 나 11시에 맞추기로 해야 돼. 그럼 11시 나간다, 그냥. 11시 조금 더 맞겠지. 그 정도 맞출걸? 왜 이거 맞지 않아? 시점에 맞출 것 같은데? 근데 1년 말인가 이거? 이게 밀린 거야? 11시에... 뭐야? 아니, 11시에 했으니까 2014년 3년 말. 아, 이거 2014년부터 저거 아니야? 근데 그냥 수정을 하면 10분... 11시 맞출 것 같은데? 영이 한 개밖에 안 틀리. 한 그 세트 맞췄어. 사범이스라고. 야, 나 근데 이거 이해 못 하겠어. 아, 이거 올라오지 마.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아, 나 여기로 가야 되겠다. 1, 3일 전 전에 언니 데리고 나 들어갈 거. 아, 이거 12개월. 아, 재밌겠다. 아, 이거 출근 시발 갑자기 8,000원 좀 지라.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나도 갈래. 나? 나도 갈래. 이거? 근데 이게 보면은 A1이라 있어가지고. 그니까. 나는 만원 반이 이상 먹고. 아, 틀리. 야, 닌 가겠다. 그럼 니까지 가겠다. 개꿀? 근데 나만 그러면 안 남잖아. 11시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먹은 날 해? 오늘 아니 안 할 거야. 제 시친 사람은 아 하고 그래서 언제 이 언제부터 이 거기 안 가? 블라디 먹었어. 아 블라디 보고 싶었어. 대신에 부산에 아 이거 있어요. 부산으로 간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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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러시아 거 짧아. 이게 언제? 한국에서. 그러면 나누면 만약에 내가 7.61 날에 출발해서 서울 120 원래 서울이 지금 여기 근데 왜 틀렸냐? 내가 언니가 나가서 개그를 했거든. 니도 공부 안 했지? 야, 나 공부 진짜 1도 안 했거든. 나 로제 좋아. 근데 갑자기 1파스터 자기가 파스타래. 인정받았어. 나의 나 뭐 먹으러 와? 공부를 파스타 내가 하고 싶어. 야, 그래. 아니, 그래서 언제? 새우 등. 히트리 새우 등. 아, 그럼 카페에 새우 사. 원래 배울 때는 부모님. 아니, 이미 배움, 나 배움. 이미 배웠어. 벌써 배우세요. 뭐야?
하면서 나 진짜 머리 아파진대. 29일. 머리가 나빠진다고? 어,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머리 아파져. 내가 그걸 먹고 갑자기 현재 IQ 지수가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현재 IQ. 그러니까, 얘 어떻게 예를 빼어줘. 예를 정신도 차려. 이 기술사 다 갔다 와. 28일. 정신 차려. 아니, 29, 30. 왜 이렇게 집착해? 지금. 아니, 괜찮아. 아, 그럼 조금만. 너무, 너무 집착한다. 너무 기대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좀 약간 있다. 약간 좀 튕기듯이 해야지. 오케이. 그럼 양현이 안 놀아. 튕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놀아. 진짜 안 놀아. 난 약간 진짜 극단적인 친구.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 거네. 왜 술 맛없어? 차라리 소주 말고 와인을 먹어. 와인을 먹으면 먹으면 아, 약간, 그것도 약간, 나는 냄새가. 아, 코도, 코도 맛이 아닌가? 아니야! 맞아, 그 코도 맛이 아니라 약간. 그... 아, 근데 이게 무슨 아니야, 지금. 진짜. 그러면? 아, 아니, 조금만. 조금만이 너무 불쌍할 때 아, 조금만. 조금만 해가지고. 아니, 한 여섯 병 사갔나? 한 여섯 병 사갔나? 나 진짜 많이 먹어. 나중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아니,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아니, 규렉. 어이? 지훈이야. 거기까지 안 먹어, 그냥. 이거 그게 못 먹어요, 너. 그, 니클라나이, 그건 대학교 때서 해. 대학교 때. 아, 나는 주량을 이빨 마시려니, 내가 잘 들어가. 근데 한순간 딱 가있어. 나도. 아, 근데 주량을 이빨 마시려 취한 그게 아니야. 니가 딱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게 주량이야. 맞아. 취하면 니 그게 아닌 거야. 아, 주량이 아니라. 주량을 너무 못. 그게 그런 말이 뭐야. 그러지 못해.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이 뛰어? 나 장난이야. 그러니까. 나 약간 텔미 즐겨 마시는 거야, 친구야. 나중에 진짜 완전 쩍 휴일이다 아니면. 너무 너무. 오케이 김가은 나오면 그냥 도진다. 아, 김가은 맛있겠냐? 김가은 맛있는데? 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머리 아파서 나. 걔 한번 미친 듯이 먹었어. 지원자서. 그래가지고. 혼술. 아니 그거 뭐 내가 혼술 내가 혼술 하지 말지. 나 불러야겠지. 아 혼술 나. 찍어 드리면 진짜 주장 생겨. 주장 생 직접 거리고. 아니, 안 바꿔 부르셨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부르셨어. 괜찮아. 어, 잘스럽지. 어, 잘스럽다. 그냥 레인지. 이거 약간 파탄? 취소? 이때 날 바꾸는 거 없는 걸로? 겨울 때 가자. 겨울 기상 아니, 나 겨울 때 해외 여행 갈래? 너가 너무 찍어서 내가 친구 이건 아니야. 너무 잔잔이야. 이거 너무 잔잔이야. 이게 훨씬 건전한데 또 여기 건전하게 놀자. 또 이거 야 너 머리 자르다 안 일어나는데 너무 야 주영씨 아줌마 염색이 머리 까만이야? 약간 15초 아니야? 난 얼마 걸어? 야 어떻게 안 까먹어? 야 안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아 이거 매직해서 머리가 떡죠 계속 어 또 있어? 야 오늘 썸패던데 나도 썸패 나오고 너 어제 봤어? 너 어제 봤어? 니 안 봤어? 맨날 봤지. 니 어제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왜? 내가 때가 너무 락이야. 얘한테 집착했어. 얘 너무 집착했어. 내가 하루 종일. 나 무서웠어. 얘 못 다니겠어. 그래서 결국 강주현이랑 갔지. 강주현이랑 갔다고? 어. 강주현은 중국에 있어? 어. 근데 중국에 있는 애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한국이 중국에 있어? 브라보, 어, 브라보 중국에서 와가지고. 걔 언제 가? 그럼 다 중국. 일주일 뒤? 어. 오랜데 이래.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니 나가야 했는데, 뭔가 빠지고 반짝반짝 내렸어. 안 되겠어. 또 마셔야 돼? 어. 아, 니 할 거야. 야, 너 그냥 있으면 그냥 마셔. 뭐 있는? 너의 페이버리. 유얼 페이버리. 근데 저쌤 페이버리 뭔가 약간 좀 보수적인 거 같지 않을까? 술 안 마시지 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뭐야? 이게 좀 놀랬다니까. 야, 그럼 어떡해. 아, 근데 나 나중에 커가지고 후락산들이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 나오게 먹어. 아, 쌤 근데 사주시다. 니네 언니, 어, 우리 언니는, 뭐, 사줬지. 근데 난 먼저 뭐, 정쌤이랑, 정쌤이랑 너무. 속덕이 다 블링맨이. 장난 아니야? 난 내가 막 준비해봤어. 버리. 뭐, 방이야. 때려 안 맞는 거야. 버리. 버리. 그래서 답답해서 못 하겠지. 아니, 이거 왜? 버리. 난 속덕 친 거야? 인공인 거 예쁘다. 나도. 이 색깔 예쁘다. 아, 그래, 이거 내가. 색깔 이거 예쁘다. 가운데. 버큐. 버큐. 쟤 흰머리 또 나왔어. 또 내가. 11시에 마쳐요. 어? 11시에 마쳐요. 11시에 마신 됐잖아. 어? 피해서. 자, 수열이 아간다. 수열이. 응, 수열이 아. 어, 이거. 쌤, 아까, 아까 썼던 거. 쌤. 응? 저희 그거 안 됐는데요. 무엇? 원리 학교 화려. 어, 안 해도 된다. 어, 아니에요? 어,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있지. 저, 어디? 하면 좋은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험 대비 기간이나 이럴 때 예, 학교에서 그런 게 나온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안 된다. 교육과정 외이니까. 금성질.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다, 그죠? 자, 일종 시그마라 했는데, 자, 일단은, 기호 자체가, 합의기호야. 기호. 라고 해서, 요렇게 딱 쓴다. 알겠나? 자, 이것이고, 어의 뜻이다. 그리스 문자로, S라는 뜻이거든. 합이 영어로 뭐야? S-U-M이다. 이거 이제 썸이야. 그래서, 이 S를 따와서, 기호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냥 S를 쓰면은, 뭐야, 다른 문자들이랑 헷갈리니까, 기호화 시키려고 우리가 그리스어로 대문자야. 소문자도 나중에 그 통계할 때 사용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썼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 기호를 이렇게 쓰면 얘가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자, 뭐냐면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고 또는 뭐 합의 기호를 뜻하니까 서메이션이라고도 읽는데 선생님은 주로 서멘션이라고 많이 읽는데 뭐 대부분 시그마라고 읽거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면 돼. 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AK가 적혀있는 얘의 뜻이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3 플러스, A의 N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이 K 자리에 여기 K 자리에 1부터 넣어라. 시작.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끝. N까지 넣어서 다 더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나? K 자리에 1부터 넣어서 N까지 순서대로 1, 2, 3, 4 자연수 다 넣어갖고 더해라. 이런 뜻을 약속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 3K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뭐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1부터 넣는다고. 3 더하기 여기 2 넣으니까 얼마야? 6 더하기 3 넣으니까 얼마야? 9 더하기 4 넣으니까 얼마야? 12 더하기 5 넣으니까 얼마야? 15. 요렇게 더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K 밑에 있는 거. 어? K 밑에 있는 거. 예? 아니, 3K. 예? 네. 아니, 3K. 3 곱하기 K. 위에 것도 가능해. 아니, 요거는 이제 일반항 모양이죠, 일반항. 여기 일반항, 얘, 여기는, 얘는 일반항이야, 일반항. 일반항 이런 거야. 그 일반항 중에서 선생님이, 그, 등차수열 한 개 가져와서 쓴 거야. 크기 차이가 나지 않니?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아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렇게 썼는데. 눈 왜? 선생님 눈 아무리 크게 떠도 방금 그게 최대야. 에이, 아니 컸어요. 야, 위로하지 마. 짜증나.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시작점이라고 근데 대부분 K는 1부터라고 대부분 나오거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서메이션, 선생님이 K는 2부터 뭐 5까지. 그죠? 여기에 뭐 K라고 적었다. 그럼 이거는 뭐야? 2부터 시작해서 넣는 거야. 2, 3, 4, 5. 이렇게 더하는 거라고. 이 시작점이야, 얘가. 아까 그래서 시작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얘는 끝나는 점이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선생님 지금 여기 K는 왜 이렇게 뭐 K를 씁니까? 나는 K가 싫다 이런 사람 있잖아. 선생님 저는 K 쓰기 싫어요. 기물하게 K 싫잖아요. 이러면서 어제 나는 L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L이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제 L은 뭐 1부터 N까지 AL 이렇게 써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 문자는 다른 거 써도 상관없다고. 이런 게 다른 문자가 나와. 보통 K가 대부분 나오는데 90% K 나오는데 뭐,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L을 사용하기도 하고, 맞지? 뭐, I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뜻이니까 여기에 L을 1부터 N까지, L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는다. 그 얘기니까 그것만 뜻만 잘 알면 문제 틀릴 일이 없겠지. 맞지? 근데 겁나 틀리더라. 왠지 모르겠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식을 외우거나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 그렇거든. 반드시 이 시그마는 뜻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오지.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자, 첫 번째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자, 이렇게 두 개 더해진 거를 어떻게 따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이거는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따로 써도 된다. 무슨 말이겠어? 두 개 더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취해도 되고, 그죠? 시그마 따로따로 해서 시그마 취해도 답이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야. 저거는 K랑 그게 다른 거죠? 어! 수열이지, 수열. AN, BN은 그 수열이라니까. 명확하지 않니? 왼쪽 건도 헷갈려요. 뭔가 똑같은 크기가. 안경을 바꿀 때 됐다. 유신이 지금 닦고 있다. 안경이 내가 봤을 때 안 좋아 지금. 봐봐. 그렇게 보여. 내가 또 펼칠 거잖아.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모른 척 한번 해줄 수 있잖아. 모르는 프로 이웃도 돕는데 선생님 좀 한번 알아들을 수 있잖아. 짜잔다, 필기하기 귀찮다. 빼기. 자, 복부 동순. 동순. 같은 순서. 그니까, 중복된 부호가 순서 같다고 위에 거는 위에 거나 되고 밑에 거는 밑에 거나 된다 얘기다. 맞지? 네. 기억나죠? 옛날에 다 했는데. 네. 복부 동순 처음 보나? 아니요. 재민이 처음 보는 느낌이네. 복부호가 두 개인, 중복인 부호거든? 근데 이제, 순서가 동일한 얘기다. 순서가 동일하다고. 그니까, 플러스일 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된다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내가 이걸 안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적어야지 정확한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을 거야. 2번. 두 번째. 이거 뭐야? 핸드폰 왜 뜨겁지? 폭발. 냉동실 안에 넣어놓고. 냉동실 안에 넣어놔고? 그럼 일 받은 니도 냉동실에 넣어놓을까? 어? 짱나게 넣어놓고. 나 너무 뜨거운 냉동실에 넣어놓고. 진짜? 오래 가요.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길래, 어? 열이 날 때까지 막 사용하고 있나? 아이, 쌤 그거군요. 뭐? 아, 내 인간 본다고? 그런데 왜 복습 테스트를 불통하나? 아, 이게. 네. 오늘은 안 했다고? 시간이 없었다고? 아, 네. 오늘 학교 마치고 시간. 또 설명해야 돼? 아니야, 아니. 자, 얘네랑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CAAK. C는 그 정도다. 자, 이렇게 돼서 C가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시그마 앞으로. N까지 AK. C는 상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K에다가 시그마 달려있는 거하고 어? K에다가 시그마 달려있는 거에다가 2 곱한 거하고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됐지? 그 다음에 3번. 귀엽지? 두 개지. 끝났다, 그죠? 책에서는, 세 개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있구나. CN 되는 거.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C 돼 있단 얘기야.
자, 봐봐. 씹에 있잖아, 얘들아. 보이나? 그럼 이거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C를 N번 더 했다는 뜻이야, 이거는. C는 상수야. 그니까 여기 N이 없잖아. 여기는 뭐 AK, 뭐 3K, 5K, 뭐 이런 게 있다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있다 없다? 그런 게 없다. K가 없다고. 숫자만 있다고. 3, 이런 것만 있다고. 뒤에. 그럼 뭐가 되는 건데? 3을 몇 번 더 했다? 1부터 N까지니까 N번 더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C를 N번 더 했으니까 이 계산 결과가 뭐겠어? CN이겠지. C를 N번 더 했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거 설명할게. 자, 왠지 1번, 2번 다, 3번 다 설명할 거야. 왜냐하면, 1번. 자,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AK. 뜻만 잘하면 이거 간단히 계산돼. AK. 가드전. 이거는 뭔데? A1 더하기 B의 1. 1부터 N까지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제? 더하기. A의 2 더하기 B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B의 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N 더하기 B의 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나?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지. 그죠? 덧셈이니까 자리를 다 바꿔요. A끼리 다 몰고 B끼리 다 몰아삐.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노? A1 더하기 A에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에 N까지 되고 B에 1 더하기 B에 2 더하기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B에 N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쓴다 했노? 선생님이 앞에서 배운 대로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고 더하기 서멘션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잘라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니까. 그죠?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2번은? 2번 어떻게 돼 있어?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CN이잖아. CN이 아니고 CAK잖아. 그럼 이거는 뭔데?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CAN 되잖아. 그럼 C로 묶을 수 있으니까 C에다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N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은 우리가 C에다가 요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AK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아, 이해되나? 아, 어깨 아프다. 수업을 너무 많이 했어. 어깨, 이쪽 어깨 멈춰. 그럼 수업 많이 했어. 이거 맞겠지? 그만해야 되나? 은퇴? 은퇴? 아니, 왼쪽이 많이 썼으니까 이제 팔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아, 내 것 같아. 자, 됐나?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전공하라고? 총각 하나 또. 총각 드림 옛날에 많이 썼는데. 맞지? 3학년 때. 중3 때 많이 썼다, 이거, 총각 드림. 자, 총각해야지. 맞지? 3학년 때. 기억났다, 그지? C. 상수만 있다. 상수만 있는 거의 뜻은 어떻게 됐다고? C가 N번 더 해졌단 얘기야. 여기 몇 개 있다고? N. 자, 그러면 뭔데? CN 된다. 간단한 거지.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다고. 이해하라 했는데. 그죠? 이해하라고 했는데 암기하는 친구들 어떻게 푸냐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 K는 3부터 10까지, 뭐, 2. 이렇게 하자. 1 했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그래 틀린다고. 그죠? 얘는 3부터 10까지 넣었으니까 뭐가 된다는 얘긴데 8개지. C가 8개니까 답 얼마야? 2 곱하기 8 된다. 무슨 얘기하겠나? 16 되는데 걔가 암기해서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되잖아. 두 개 곱해뜬다고 바로. 틀린단 말이야. 이거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C가 1부터 해서 N까지 넣었으니까 N 한 개 더 했다는 얘기거든. 얘는 3부터 10까지 넣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가 8번 더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2 곱하기 8에서 16 된다 이런 얘기다. 뭔 얘기 알겠나?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한다. 시그마를 알겠나? 이 뜻이 이 기호가 얘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무조건 외워서 갖다 써먹는 게 절대 아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넘어가보자.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문제 보죠. 태훈아 축구 봤나? 봤어요. 재밌었겠네. 케인 맨 마지막에 그 저기 원더골 넣어가지고. 케인이구요? 케인 아니 케인이고 말고 케인. 그 토트넘이나 유벤투스 안 봤나? 봤죠. 이겼잖아요. 그래. 오씨 쌤 못 봤다. 오셨는데 이사해가지고 TV가 안 나와. 그 핸드폰으로 보려면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데가 없대. 원래 네이버 이런 데 주는데 이번엔 TV 조선에서 그 가져와가지고 안 보여주더라고. 집 어때요? 집이? 집이 어떻냐고? 효과 괜찮아요? 괜찮았어. 아 좋은 선택이었어. 아. 어.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넓어요? 집이 넓냐고? 어 넓지. 어, 둘이밖에 안 사니까. 넓은 집 잘 좋은 집. 주택. 시박이 아니야? 시박이야? 약간 너희 감정 표현 안 같은데. 그냥 시박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시박이는 귀엽지. 시박이는 좀 귀여운 것 같아. 제 유튜브. 나도 진짜 큰 게 좋아해. 저도요. 원래 아는 리트리버 볼는 리트리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것도 작은 거. 저는 그것도 작은 저 원래 알래스카 말라미트라고. 진짜 말라미트! 그거 너무 키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너무 고분일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 왜 그 밑에 로체타의 영어쌤인데 그 쌤 불독이 제일 귀여워. 말라미트인가? 불독? 불독이 제일 귀여워. 불독은 너무 못생겼어. 못생겼어. 허스키가 너무 말라미트. 봐봐. 봐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해야 돼, 얘들아. 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거의 뜻이 뭐야? A에 1 더하기 A에 2 더하기 해서 A9까지 다 있는 거지. 여기는 A2부터 해서 A3, A4에서 A10까지 다 있는 거다, 이거.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똑같이 있는 거는 다 빼서 없어질 거야, 이거. 세 개 남았나? 그럼 여기에 뭐 남아있어? A. A에 몇 남아있어? A, 1, 2, 3, 4, 5, 6, 7, 8, 9. 1. 그치, A1만 남아있지. 왜냐면 2부터 9까지는 여기 뒤에서 다 빼서 없어졌다, 이거. 네. 앞에 남아있는 게 얼마라고? A에 1 남아있다고. 뒤에는 뭐 남아있어? 2부터 9까지는 다 없어졌으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얼마? A10 남아있다고. 그 답이 이게 두 개 남아있는 것 같아서는. 그러면 10 빼기 1이니까 얼마다? 두 개는 때려. 그 이해를 안 하면 이걸 풀 수가 없어. 뒤에 나가면 이 공식 같은 게 나오거든. 근데 애들 공식 갖다가 쓰는 건 잘하는데 이거 이해해갖고 보는 거 잘 못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겁나 쉬운데. 아직 잘 모른다고?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뭘 떠올려야냐면 이 기호가 나왔지? 그 머릿속에 뭔데? 덧셈이 촥 펼쳐져야 한다고. 1부터 9까지 덧셈이 촥 펼쳐지고 2부터 10까지 덧셈이 촥 펼쳐져야 한다고. 그러면 빼기 돼 있으니까 공통으로 있는 거 싹싹 없어져야겠네 해서 2부터 9까지 여기도 2부터 9까지 있고 여기도 2부터 9까지는 공통으로 있잖아.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는 뭐야? 1은 없으니까 A1 남아있을 거고 여기는 뭔데? 2부터 9까지는 다 없어지고 A10만 남아있을 거니까 A10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갖고 A에 9까지 이거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뭔데? A에 2부터 해서 A에 3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A에 10까지 나와있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때까지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A1이고 A에 10이라고. 아 물론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적어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적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적지 않으려고 기호 만들었는데 아직 적으면 의미 없다 이거. 무슨 얘기 알겠나? 그래서 요거는 서술이야. 요거 바로 이게 서술이야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알겠지? 예. 네.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2번 보자. 자 2번은 뭐냐면 이거 나와있네. 서멘션 얼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라 되어있다. 그죠? 근데 우리 뭘 구하랬냐면은 서멘션 K는 1부터 10까지 A에 2K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AAK를 구해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를 잘 해갖고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해냈다 이거죠. 그럼 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해보니까 1러니까 얘가 얼마야? A1 더하기 A의 2. 맞죠? 2러니까 얼마야? A의 3 더하기 A4. 3러니까 얼마야? A의 5 더하기 A6. 그럼 1, 2, 3, 4, 5, 6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럼 얘랑 써요 이거야. A의 1 더하기 A의 2.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났어? 10러니까 얼마야? A의 19 더하기 A의 20. 이거 구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노?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쓰면 summation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k라고 쓸 수 있지. 오. 그럼 여기에 이런 모양이 지금 문제 주어져 있다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노?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n이 그렇지, n이 20인 게 차이밖에 없지. 맞나? 오. 그럼 20의 제곱인 거야. 400. 답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거 적을 때 응. k값이랑 n값만 바꿔주지. a, k는 똑같이 그냥 a, k 적으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아니 그 밑에 거기에서 문제에 따라서 k값이랑 n값은 계속 바뀌지 않아요. k값은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k는 정해진 이거는 문자야. 일반한 문자고 여기는 몇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얘는 시작점이 끝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얘는 n이 끝점이라서 되는데 얘는 20이 끝점이고 얘는 n이 끝점이야. n이 끝점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20일 때는 20이 끝점일 때는 얘가 20에 제곱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 k는 안 변해. 얘하고 얘는 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ak 적을 때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숫자가 바뀌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나중에 개인지만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빨리 끝까지. 아 그러니까 시그마에 그 숫자가 만약에 20 말고 딴 거라고 막 K가 시작점이 1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면 그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바뀌는 거지. 근데 그 뒤에 AK 적는 거는 그냥 일반항처럼 그냥 그대로 항상 AK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 일반항은 네가 문제마다 다르지. 일반항은 문제마다 다르고 네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AK가 아니고 PK일 수도 있고 다르게 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네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해서 블라블라 해서 A의 10까지를 더하고 싶어. 그럼 얘를 네가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AK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mation K는 0부터 9까지 해서 A의 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 얘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변할 수 있어요. 0놈 얼만데 A의 1. 1놈 어떻게 돼? A, 2, 3, 해가 9놈 A, 10까지 똑같다. 그 이걸 조절해갖고, 이거, 그치, 조절해갖고, 너희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낸 문제들은 안 내. 대신에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거를 해석하는 건 필요한 거지. 그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뭘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으면 돼. 넣어서 만들어주면 그 나오는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판단만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네가 지금 물어본 게 맞지? 얘가 안 변하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지. 그것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얘 조절하면. 응. 개똑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따라들으니까 얘기해. 알겠지? 자,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드는 거야. 그럼 실제로 선생님 이건 뭐 에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적은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시그마 공부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문제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그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시그마는 안 어려워. 그냥 넣으면 돼. 숫자 몇 개 넣으면 얘가 뭐 얘기하는지 바로 나오거든. 알겠나? 그래서 넣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보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냈다. 예제 2번 문제. 자, 기억 보자. summation. k는 1부터 9까지. ak 빼기 a의 10 마이너스 k를 하면 0이냐 라고 물어봤어. 넣어봐야 돼.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넣어보는 거야 그냥. 넣으면 어떻게 돼? a의 1 빼기 a의 9야. 오케이? 2는 얼마야? a의 2 빼기 a의 8이야. a의 3 빼기 a의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그 포인트가 5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죠? A의 4 빼기 A의 6. 그 다음에 A의 5 빼기 A의 5. 그래 되고. 그죠? A의 6 빼기 A의 4 된다고. 맞나?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다음 0대지? 네. 이거 0대고. 그래, 여기 나오는 거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겠지? 여기 나오는 거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겠지? 맞나? 나오는 게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겠지? 맞나? 자기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 0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시그마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서멘션 어떻게 쓸 수 있어? 따로 쓰는 거. 1부터 9까지 AK. 그러니까 넣어봐서 생각하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서멘션. K는 1부터 9까지 A의 10-K야. 됐어? 그럼 여기 넣으면 뭔데?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9까지 넣는 거고. 얘는 뭔데? 1 넣으니까 A의 9 더하기 A의 8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1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맞나? 어떻게 했는데? 없어지네, 나. 빼기니까. 오케이? 0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 맞나? 아니, 다 해야 한 거야. 넣어보면 되는 건데. 규칙 발견하는 거거든. 수열 자체가 원래 규칙이야. 그지? 저기 있는 K 있잖아. AK, 저 K. 저거는 1보다 커야 되죠. 1. K, EK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거는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근데, EK는 원래 밑, 아래 첨자니까 첫째 양이 1 이상이겠지. 그 아까 전에 선생님 뭐 한 개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이거. 시합은. 봐봐. K는 0부터 9까지 뭐 A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지. 어, 이 0은, 이거는 0이 될 수 있어. 그럼 0은 1 내니까. 여기 나와, 넣어갖고 나오는 값은 1 이상 돼야 되지, 무조건. 나오는 게 만약에 0이 틀려. 어, 틀리지, 틀리지. A의 0번째 양은 없거든. 한 첫 번째 양이 있네, 이런 거니까.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다. 상황에 따라 뭐, 문제 풀 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지? 니은. 니은. 니은 맞나, 이거? 좌변에서 1부터 넣어본다. 1 넣으니까 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맞나? 니은 되나, 안 되나? 아니, 좌변에 1 넣으니까 뭐 되는데, 1 넣으니까? 1 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돼야 되는데, 우변에 뭐가 돼, 우변에 마이너스 2 되고, 좌변에는 2 돼 있잖아.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안 되겠죠. 틀린 거지. 탈락이야.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 그니까. 그쵸,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디귿은 어떻게 돼, 디귿. 디귿,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배우면 돼, 여기 때. 본문서 전개해서 하는데, 디귿. 디귿 적으니까, 서멘션.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2K-1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이것도 괄호 잘해야 한대 얘들아. 괄호 해야지 K가 얘의 안에 넣어주는 거지. 만약에 괄호 안에 빼면 여기만 1, 2, 3, 4, 5, 6, 7, 8, 9, 10 넣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지? 네, 판단 잘해. 그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넣어보는 거야. 빼기가 이거 가운데 혹시. 더하기가. 젠장. 자, 이래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 1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맞나? 2 넣으니까 얼마 되노? 2분의, 아,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된다. 맞나? 아까 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네.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 요거랑 비슷한 거네. 넣어주니까 쭉 해갖고 20까지 나온 거다, 이거. 넣어주니까 3, 4, 5. 이렇게 나온 거. 1, 2, 3, 4 나오는 거야. 그, 블라블라블라 10까지 넣으니까 뭐야?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된다. 그럼 여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갖고 19분의 1, 20분의 1까지 더한 거니까 다시 표현하면 summation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분의 1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합의 기호를 약속하고 있는 중이야. 약속 잘 안 지키니까. 자, 이거 잘 안 지키겠네. 아유, 맞지? 열심히 할게요. 왜냐면 맨날 열심히 안 한대. 개똥. 와. 자, 1에서 3번. 1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성질 이용해서 갖다가 써보는 거 해보죠. 1, 2, 3번. 1번.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 AK. 가 3.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가 AK의 제곱은 5. 그러면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에서 3의 AK-1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해 그냥. 얼마야? 9AK의 제곱 빼기 6A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다고.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어떻게 한다고? 따로따로 쓸 수 있지? 다 찢을 수 있다고. 다 찢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빼낼 수 있어. 맞나? 이거 더하기 빼기로 같이 돼 있는 거 다 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 있는 거 앞에 빼낼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 그거 해볼게. 그럼 얘는 따로 쓰고 따로 써서 상수까지 앞에 빼내면 어떻게 돼? 9에다가 AK 제곱 이렇게 되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여기는 뭔데? 마이너스 6에다가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 AK 되지. 플러스 Summation K는 1부터 10까지 1 되지. 맞나? 뭐지? 목이 있나? 목이요? 알겠지. 뭐 간지러운데? 뭔가 얼굴이 간질간질. 뭐? 소린가 이거 아니고 생김. 뭘 뿌려요? 지하연 표정 보니까 맞는데 뭘 뿌렸는지 내가 모르지. 누가 뿌렸는데? 아, 뿌렸다니까요. 자, 봐봐. 그럼 얘가 얼마야? 이렇게 적용이 나온다고. 답이 얼마야? 5잖아. 9 곱하기 5. 이게 얼마야?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있잖아. 마이너스 6 곱하기 3. 얘는 얼마야? 선비야. 1을 10번 넣어. 그러면 더하기 10 된다. 끝이야. 그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45. 빼기 3, 6, 18. 더하기 10 된다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지? 마이너스 8이라면 얼마야? 37 된대, 답이야. 간단하지? 그니까, 시그마는 다 따로 셀 수 있고, 상수 앞으로 더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다 풀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를 하면 12고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BK를 하면 마이너스 4다. 그럼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그죠? 자, 이거 다시 따로 뗄 수 있댔지? 오케이? 따로 뜬다고. 그럼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BK는 10 이렇게 나오고 기억. 이거는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BK는 마이너스 4 땡땡땡 니은. 기억하고 니은을 어떻게 돼? 더해요. 그죠? 더하니까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없어지고 똑같은 거 두 개니까 2에다가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 되고 두 개 더하니까 얼마다? 6 된다. 따라서 Summation K는 1부터 5까지 AK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됐어? 그럼 3이니까요. 얼마야? 7 되겠네. 7. 후!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않아?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아, 할 만한데 이런 생각 안 들어? 자기야. 어? 안 들어? 야, 안경 엄청 두껍네. 눈 엄청 아프나? 어쩐지 눈에 뵈는 게 없더라. 뭐라고? 뭐랬노? 뭐? 뭐라 그냥 내불렀잖아. 왜? 뭐에 열렸는데?
아니야. 얘기 안 했나? 잘 쓰고 있나? 시그마 잘 쓰고 있나 보자.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그리 너무 어렵고. 그리 좀 어렵지. 이 보면은 얘를 좀 길게 빼는 게 예쁘게 나와. 얘는 좀 작게 쓰고. 니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쓰면 좀 못생겼거든, 얘가. 그죠? 어, 그래서 얘를 좀 길게 빼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왜냐면 이렇게 적으면 또 글자도 쓸 공간이 많이 나오거든. 막 보니까 뒤잡다, 이거. 막 여기. 여기에 막 이리 늘어 하니까 힘들잖아. 그죠? 길게 빼갖고 쓰는 게, 그나마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게. 됐지? 4밖에 더 계산 틀리면 끝나긴 그렇지. 어. 앞에서 저거 너무 빽빽하게 적은 것 같긴 하네요. 누구나? 아니, 저 이거 아, 시그마가. 시그마를? 뭐 했다고?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너무 뭔가 어. 빽빽하게 적은 아, 적을 게 많다는 거고.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줄로트를 쓴다면 그 안에 그거에 들어가기 좀 힘들지. 그래서 그 쌤이 맨날 그 학교 다닐 땐 두 줄씩 썼어, 시그마 나올 때. 이 안에 함수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세 가지야. 시작점, 끝점, 일반항까지 들어가야 되고 합의 기호까지 되니까 그 안에 뭐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아, 일반항, 어. 이런 형식 말고 어. 그냥 분수 수치로 쓰고. 어, 있지. 여기 뒤에 넘어가면 답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지. 어디 갔어? 앞에 그 나와 있고. 서메이션 K는 1부터 뭐 5까지 뭐 K분의 3 이런 거 될 수 있지. 아 근데 그 뒤에 문자 말고 그냥 숫자로 분수 적혀. 상관없지. 이거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3분의 2다 이런 거 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어. 3분의 2가 몇 개 더해진 거야? 5개. 3분의 2 곱하기 5. 상수 왔을 때는 그냥 여기에 K를 넣을 게 없으면 얘를 그냥 5번 냈는 거야. 어.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네. 나 간다. 오늘 맞아. 자. 그럼 밑에 있는 거까지 풀었고 얘 4번은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 겁나 못하는데 얘들. 이거를 지금은 잘해. 뒤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공식을 좀 외울 거거든. 그거를 배우고 나면 이걸 하나도 못 풀어야 돼. 그러니까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조금 계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하거든. 뒤에 공식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계속 갖다가 써먹다 보니까 시그마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공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의 뜻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야? 몰라. 알겠어? 어 무슨 이름이 있는 수열이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선생님이 따로 써볼게.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의 일반항 무슨 수열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냐고? 1, 2, 3 넣어봐.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다 이거. 등비 수열이 합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알지? 쓰면 돼 그냥. 3-1분에 첫째 항 얼마야? 여기 1 넣으면 된다 이거. 1이지? 1 곱하기. 자 3의 몇 제곱이야? K, 아니, 네? 3이 몇 제곱이야? 6, 6. 6제곱이다, 그치? 아... 여기 뭐라고, 뭐 정도인데, 항상? 상수 정도야, 상수. 괜찮아, 나 예전에. 월말까지 나왔어. 저 폰이 고장나서 모금을 해놔도 모금이 안 돼요. 그래, 없애줄게, 저리. 아니, 모금이라고? 줘봐. 모금이라고? 되게 신기하다. 니 내, 쌤 무음이라서 안 알고. 무음이. 제가 날처가 이상해. 무음이라 선생님, 이 소리를 다 없애줄게. 아니, 부실. 화면도 없애고. 부실. 다 없애가지고. 모두 없애겠다. 자, 봐봐. 항수가 들어간다고. 알겠어? 빼기 1. 자, 얘는 뭐야? 2가 몇 건 돼야 됐어? 6번. 그러면 10이네? 됐어? 아, 그럼 여기가 2고, 그러면 2분의 3의 6제곱 얼마야? 729가? 빼기 1, 빼기 12. 되나? 왜, 왜? 수학생님 그 정도는 해야 돼. 진짜. 자, 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약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게서 되게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은, 6까지 하면 그래도 좀 애들이 풀어내는데 이런 거 하면 또 겁나 틀려요.
N까지 3에 K-1 계산해라. 자, 불러봐.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을 어? 아, 3 빼기 1이라고 했죠. 3 빼기 1분에 뭔데? 어, 금비가 대답해봐. 저요? 어. 금액, 어, 1 곱하기. 아, 1 곱하기 저거. 어, 1 곱하기. 가로 열고. 그러면, 3에, 엔제, 아이, 엔제고. 엔제고? 엔제. 엔제고 맞아? 네. 맞아. 아, 뭐야! 이렇게 다. 맞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틀리는 애들은 어떻게 틀리냐면, 여기에 K-1이라고, 여기다가 KN-1이라고 적는 친구들이 진짜 80% 돼. 어. 이 모양 따라가는 줄 알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봐야 한다고? 여기 항수니까 1부터 N까지니까, 여기 N 들어가야 한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잠 오면 돼, 내가 봤을 때. 잠 깨줄까? 한 방인데? 어? 자, 그래서 여기 N-에 그 항수 들어가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어? 네. 이해되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 2번. 어, 쌤, 이거는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서멘션. K는 1부터 8까지. 5의 K제곱 보내. 그제?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돼있어. 자, 어떻게 계산해? 따로 써봐. 내가 구할 수 있는 일반항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뭐 공식 있는 일반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만들면 summation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summation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저 5 빼내면 k 마이너스 빼내면 안 된다 얘들아. 어? 요 마이너스 빼내면 안 돼 밖으로. K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란 얘기야. 등비 수열이니까 뭔데? 1-5분의 3. 5분의. 첫째 항이 5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1-5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된다고. 더하기. 1+5분의 2. 5분의. -5분의 2. 에다가. 1-5분의 2의 8제곱 된다. 이 말. 요게 답이야. 됐어? 네, 물론 정리했겠지, 제 계산. 그래서 정리해서 답하면 됐나? 기다리고 있다. 집에 가기 싫다. 헬스 안 가야 돼. 요즘 헬스 안 못 가고 있다. 왜요? 왜요? 이사 때문에. 이제 끊었잖아야 돼. 심정리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아, 집에 가기 혼자 오고 있어요? 모르겠다. 집에 가서 운동하면 되겠네. 몰라, 집에. 집에 가서 방비하면서 이제 운동.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다. 와이프가 집에 가서 먼저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힘들다. 쌤, 잠깐만요. 깜짝아. 소리가. 방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역시. 1-5분의 3의 8제곱 이래 되고 어, 모르면 해주지 내가. 5 곱하면 뭔데? 5 더하기 2니까 7이다 이거지. 7분의 근데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얼마? 2 그대로 되고 여기다 1-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된다.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될 거니까 해놓고 요거는 계산 안 되니까 그대로 나누면 된다. 알겠나? 8제곱 못한다 이거. 5를 8제곱 너무 어렵다. 그렇게 아까 그거 뭐? 지금까지 아까 쓴 거예요? 어! 근데 책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되잖아. 분배법칙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계산이 안 돼. 맞지? 그거까지 딱 계산이 안 돼. 됐나? 어, 답 들었다 원래. 등비수열 하기 원래 좀 들었다 이거. 됐나? 네.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되지? 자, 자연수의 제곱하고 한 개만 하고 갈게.
불만인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낸다. 아, 자유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업 듣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가는 거지 뭐. 물론 다시 들어올 수 없겠지만. 자, 자연수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다. 첫 번째. 자연수를 11시 맞춰준다고 11시 맞춰준다고 말을 안 했던데 말을 안 하게 중요해. 말을 안 했지만 표정과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그 한숨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쌤 다 느끼잖아. 쌤도 사람인데. 그래 상처 받고 A형이라서 기억하고 그래 A형이라서 다 기억하거든. 알지 쌤이 엄청 기억 잘해. 자, K1부터 N까지 더하는데 뭘 더하냐면 뒤에 있는 K를 더해. 자연수를 더한다는 얘기거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 자, 그럼 이거는 뭐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N까지 더한 거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일반한 구하는 공식 뭐야? 2분의 항수 몇 개? N 개. 이제 첫째하고 마지막하고 더해. 끝. 얘를 공식화 시켜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더해라.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가? 뭐 이거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 10 넘으면 돼. 10 곱하기 11 나누기 2니까 뭐, 55 된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 무슨 얘기 하겠나? 유용하겠지.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이번은 설명 오래 걸리거든. 여기까지 배울 거야. 봐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런 거란 말이야. 쌤, 이거 뭐 그냥 환경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지. K는 1부터 봐봐. 10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K-1이라는 게 있다 하자. 원래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2N-1이 등차야 등비야. 등비라고? 차. 등차지. 맞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아, 1, 네. 3, 5, 7, 9로 가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얘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 얘를 넣어갖고 계산하려면 원리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그죠? 항수, 그제? 그 다음에 뭐 2A1 플러스 N-1에다가 D. 그거 써야 한다, 이거 원래. 그죠? 맞나?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따로 쓰기 가능하잖아. K 쓰고 빼기 바로 쓸게 10 됐지? 이렇게 쓸 수 있나? 따로 쓴 거 해가지고 요거 얼마야? 공식 쓰면 55제 2분의 10 곱하기 11 아,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빼기 10이야 작고 나니까 얼마인데 110 빼기 10이니까 답 얼마야? 100이 돼 하는데 알겠어?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럼 좀 편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봐봐.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 선생님은 누가, 이제 봐봐. 내가 이제 누가 1부터 만약에 뭐, 선생님, 20까지 이거 다음 얼마예요? 이러면 계산해야 한다, 너는. 선생님은 똑똑하잖아. 얼마나 오냐면 계산하면 400 딱 나와. 알겠어? 여기가 만약에, 어? 9 나왔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81 나와. 얘가 만약에 4였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16 나와, 16. 아니, 계산하면, 실제로. 얘가 만약에, 11까지 더 했다. 11까지 나서 121 나와. 무슨 느낌 있니? 제곱수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일반화 해볼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해놓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N까지.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K 빼기 뭐야? N 되겠지? 누구지? 누구 지나가지 않았나? 크니까 크니까 지나가는 게 다 보이네 기재심
자, 그럼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지. 그럼 어떻게 해놓?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지. 계산하면 얼마야? n제곱이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제 바로 구했는 거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디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뭔데? 홀수잖아. 아, 1, 3, 5제곱 홀수잖아. 홀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뭔데? 개수의 제곱해보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뭐 1, 3, 5, 7, 9, 11, 13 더하고 싶어, 이거. 더하고 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의 제곱이라고, 답이라고. 무슨 얘기 하겠나? 많이 사용한다고, 홀수의 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얘 더하면 7의 제곱은 바로 계산해본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n 제곱됩니다. 개수만큼 더해보면 엄청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거지. 왜 의심되나? 더 해봐라. 꼭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더니. 아, 자, 20, 자, 아이고, 이 사람 얼만데? 자, 20, 40. 9 되나 안 되나? 된다, 아이가. 맞지? 된다고. 아이고, 무조건 의심하고. 안 된다,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숙제하고 전화할게. 다음 시간 복습됐을 때는 연습 문제에서 내면 되겠죠. 262부터 해가지고 방금 했는 것까지 272까지 할게. 이번에도 간단 테스트예요. 아, 당연히 간단 테스트지. 간테. 아, 간단 테스트야. 간단 테스트가 안 좋네. 어쩌린 거 어쩌린 거. 불만해서 지금 쌤한테 얘기해라 따로. 어? 실종됐니? 뭐라? 실종이 된다고? 아, 그거 얘기했다고 실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옥상으로 올라가 있으라 알겠지? 어? 뭔지 안 본다. 아, 깜짝이야. 나 밀어뜨리네. 뭘 밀어뜨리냐? 미쳤냐? 야, 숙제 어디까지 됐다고? 140까지 됐다고? 141까지 됐다고? 네. 142부터보다는 마음을 내면 되겠지. 142, 한 장, 두 장, 세 장. 아니야, 공개 있어야 돼. 네 장 반, 140반. 그러니까 문제가 빨리 빨리 안 풀려요. 되죠? 비교도 충분하지 않나? 네. 어. 별로. 될 수 있으면 선생님 숙제만 안 주려고 클린 시간에도 그 센 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을 차 안 풀고 이런 친구들이 차가 죽어야 돼. 나도 쓰는데. 너! 자, 이거 수정하자. 그래서 아무리 많이 풀어. 미안해, 형. 빨리 수정하라. 미안해. 저거 다 못 풀었다, 지금. 예! 아까 전에 네가 뭐라 했는데? 시간 많다며. 저거 다 목요일까지 내가 뭐가 목요일까지 하는 거야. 가. 아니야. 맞아. 아, 나 혼자. 나 혼자 오거나 생각해야지. 나 살 너무 많이 쪘어. 근데 살 진짜 많이 쪘어. 너 운동 안 했어야겠다, 얘가. 헬스 끊으라고 운동 안 하셔야 된다. 아니요. 아니, 고등학교 올라와. 헬스 끊었어, 안 끊었어? 헬스 끊었지. 헬스 가, 안 가, 지금. 맞아.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 오늘 갔다 왔어. 이거 봐요. 왜 7.6일까지 사고했거든요. 왜? 아니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76,000원이니까 유자라니까 8만원이 돼야겠지 하면서 8만원 보였어. 이거 채워야 되니까 더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털림 다 털림. 아니요. 아이요. 이제 아, 이게 뭐야?
제가 만약에 오늘 제시를 못 치면 언제 와서 쳐요? 뭘 쳐볼게요. 목요일 몇 시 와서 치면 안 되나? 목요일 일찍 와서 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수정하고 와서 목요일날 준비와서 시험 치도록 해. 네. 개빡치게 하지 말고. 질문할 사람 질문 빨리 해요. 양해 안 되나? 쌤! 그거 자극하는 목할 때 됐네. 그거 0. 몇 이런 걸 넣어야 됐네. 그럼. 지금 넣고 있어. 넣고 있어. 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거 같은 거. 그럼 설명하세요? 그럼 뭐 전부 다 그런 생각했던데? 아 그래요? 이만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현이 안 도와줘. 양현이 난 도와달라면 안 되지. 양현한테 돈 주나 주나 하는데 안 주네. 난 그럼 나한테 질문해야지. 얘는 지금 봐라 극한을 지금 안 보냈다. 여기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나 지금? 리미트가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완전 망하지. 절대 안 되지. 완전 안 되지. 거기다가 좀 어떻게 해. 능이 없어야지. 아니, 근데 치울래. 그럼 여기다 능이 생겨야지. 진짜 앞에. 기본적인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어? 완전 기본적인 거 물어봤어. 뭘 이것도 이렇게 해. 이것도 이렇게 해. 어이지. 이제 여기 넣었으니까 이제 끝났는 거고 바로 해야지. 알기.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어. 그래프 그릴 필요 없는 문제도 있는데. 아 분자 이런 거 이래 내는 어떻게 까먹어. 다 까먹었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모양 만들어야지 따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1을 더해줬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빼줘야지. 마이너스 얼마야? 4. 그럼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써. 그러면은 그렇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x분의 4는 어떻게 생기지 알지? 이 4분의 4 넣으면 거기다가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0에다 찍힌 거지. 그래프는 아 초밥 먹고 싶다. 나도 아 맞아. 나 회 먹고 싶다. 나도 난 초밥 이렇게 말고 나 연어초 배는 먹고 싶지 않아. 배 먹으면 약간 소주 먹어야 돼. 아 세트 내면 돼. 알지? 너네 알잖아. 아는 표정인데, 아는 표정인데. 해산물 진짜 배 터지게 안 먹어. 못 먹어요. 해산물? 해산물 말고 진짜 좋아해. 연어. 참치. 아가 연어 연어는 난 안 좋아해. 쌤은 연어 말고 참치 좋아한다며. 아 참치 좋아. 참치는 참치 막 느끼한데 느끼하던데. 참치 맛있는. 참치 캔 먹은 거야 이거. 참치 캔 먹은 거야. 참치 캔. 캔 맛있는. 쌤 뭐요? 뭐? 0.0.0이라는 게 뭔가 있네. 그거 0보다 좀 더 큰 거니까 0.00001 이런 거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그럼 0.00001에서 1을 빼면 얼마 돼? 아 0.00001 빼기 1은 얼마겠어? 대략. 그치? 0, 마이너스 0. 얼마일 거 아이가? 그죠? 마이너스 0. 얼마면 그거의 가우스 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아, 네. 그럼 마이너스 1 되는데 니 0을 해놨잖아 지금. 그리고 얘는 또 안 보냈어. 같이 보내야 되는데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야 한다니까? 같이 보내는 거. 아니 지금 얘는 밑에 거는 부모는 보내고 보내고 있고 얘는 가만히 있잖아. 아까 전에도 그렇게 적었잖아. 리미트 없잖아 여기에. 그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분에 얘도 보내야 되는데 얘는 안 보냈다니까? 아 맞나? 같이 보내야 돼. 나왔, 결과가 나왔는데 X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결과가 나왔는데 이 X가 남아있으면 안 돼. X는 다 보내갖고 나와야 되는데, 니는 그래 보내면 안 되지. 발포. 라는 걸 해야 돼. 발포 해야 돼요? 해야지. 이 리미트에서 X만 지배받는 게 아니고 전체에 지배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체크 다 해놨을걸? 아마 선생님이. 같이 보낸다고요? 같이 보내면 X 없어지는. 왜 없어지는? 이리... X 없어지지. X 없어지는 게 답이지. 야, 보냈으면 이건 없는 거다. 이미 보냈는데 거기다 우리 극화를 왜 따는데? 도라에몽이가. 얼마 이제? 아 이제 이해했다. 그 얘도 보내 얘도 보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래프 다 그려야 돼요? 아니 그래프 다 안 그려도 되는데. 아, 그래요?
니가 랩 못하면 못 그릴까 그거. 네. 왜?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가 있어요? 어, 그냥 다항소 같은 건 대입하면 된다니까. 구멍 안 뚫려 있는 그래프일 땐 대입하면 된다고. 함수값이요? 그럼 함수값이 극한값이 된대. 이거 답이? 아니? 좌우칸 우칸 똑같나? 똑같이 나오나? 네. 아닐걸? 확인해보라. 그림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 0 넣었는데 왜 마이너스 2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그림 틀렸지. 이 플러스 1 되어있으면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변형해서 온 거네. 플러스 1만큼 변형해서 온 거라고. 위로 가야지. 마이너스 4는 맞는데 플러스 1이 아니 그러니까 어. 그 y축으로 마이너스 4를 맞았어요. 그렇지 반대로 하면 안 돼. 가라. 어? 가라고요? 가는다.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 그래, 그게 마이너스 1 되고. 밑에 건, 밑에 건 아니지. 밑에 건 뭐 되는데. 아까 전에. 아니, 아, 잠깐만, 왜 이래. 마이너스 뭐 되는데. 이랬는데. 그럼 얼마 안 되는지. 그럼 이걸 내지. 아니, 아까. 아니, 제가 아는데. 왜 이래. 제가 아는데. 저 앞에 가서 할 건데요. 마이너스 2 됐어, 맞나요? 쌤. 아니, 마이너스 2 됐어, 아니지. 0보다 큰 값이 났대네. 이걸 헷갈리지. 이게 마이너스 2지, 부모가. 얘가 0.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고? 0.0006. 이거 0.0006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된다고? 네네네. 아니, 가우스, 여기서 마이너스 자,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 얼마면 어딘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이가? 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가우스 값은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1 된다, 이거. 그럼 지금 마이너스 2 적었다, 이거, 조금 전에. 부모 마이너스 1 되고, 분자 뭐 된다고? 마이너스 1 되고, 그 사람 얼마인데? 1 된다고. 여기는? 이거는 0보다 작은 값 넣었으니까 뭔데? 마이너스 0. 얼마 넣었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뭔데? 1. 얼마일 거예요. 마이너스 1. 얼마면 가우스 얼마냐? 마이너스 2. 그렇지. 그 다음 위에 거는 0 넣으면 되니까. 아... 그래,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니, 따라서 설명해야지. 이거, 이거, 다름으로. 쌤, 왜? 여기서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면요. 이거. 좌우칸 우가 따로 구해야지. 따로 구해야지. 따로 구해야지. 그 문제는 따로 구할 수밖에 없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럼 그건 따져봐라. 어떻게 할 건데? X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가. 그럼 마이너스 2로 가봐라. X가. 가면은 무언이 끊기고. 그럼 뭐,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야, 그냥? 문제가 몇 번이야? 마이너스 2로 간다,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양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좌우칸 따지고 우우칸 따져야지. 아, 좌우칸 따질 때 아, 같지 않으면은 극한값이 아.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천천히 틀렸지 이것도. 봐봐, 여기 또 X 나와 있잖아. 아. 얘는 왜 안 보내는 거야? 계속 개불쌍하잖아. 계속 외면 당하고 어? 계속 외면 나오. 못 틀렸다. 답이 틀린 거예요? 어.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정리했을 때도 이 밑에 적어줘야 돼요? X에서 어디로 가는지 다 적어줘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로 간다고 적혀있잖아요. 얘도 당연히 다 적어야지. 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좌우칸 우칸 따로 적어야 따로 구해야지. 아, 그거는 알아요. 그, 지금 그렇게, 아, 이건 오케이. 처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괄호 해야 한다. 그 식 자체를 극한 보내는 거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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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러. 뭔데? 이거, 그래프 봐봐요. 어, 맞다. 어. 그럼 좌우칸 우칸 따지면 돼. 좌우칸 따지면 어떻게 돼? 무한이 올라가고 우칸 따지면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아, 네. 그럼 양의 무한 그 좌우칸하고 우칸하고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대를 잡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들에 쭉 설명해야지. 아... 안 통하지 쟤네. 마이너스 2에 자극하면 마이너스 2 조건 뒤에 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숫자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판단하는 거지. 네. 안 지워져. 쩔쩔. 쌤 저 내일 했어 이거 봐요. 네 해라 빨리 해라. 오늘 해라. 대박 이거 안 지워져. 와 이걸로 지워 봐. 개쩐다. 기술. 그 펜으로 한 거 아이가? 개쩐다 이거. 빨리 해라 빨리. 빨리빨리 모르면 질문하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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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르게 나오지.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거예요? 응.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다르... 하고, 어, 뭐야? 뒤에 걸 아무것도 안 적어? 아, 맞네. 형이네. 형이에요, 저. 와, 그게 형이네? 형 되죠. 부모예요, 안 돼. 형이 가까이 안 했어. 형 자가 뭐냐,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얘는 0에 가까이 가는 거고 얘는 이미 0이라고 얘는 0에 가까이 막 가고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에서 오자마자 한참 멀리서부터 0대 있는 거야 아 0대 있는 거고 그럼 리미트 그럼 이 라인을 왜 안 맞춰서 적은 거야 지금 지금 잘 했어요 어디요? 지금 이것도 지금 다 틀렸는데 이거 눈이 어디랑은 눈이 같단 얘기야 리미트 다시 다 보고 다시 난 다 잘 읽을 거야 리미트 완전 이거 엉망진창이다 다 틀렸다고 해 아, 거수를. 정확해. 선생님, 저 이거 앞에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극한 말. 이거? 극한 말. 다른 거. 그럼 개 싫은데, 왜 못 하지? 진짜 내일 했어요. 아니 말했잖아. 아 선생님 약간 반응을 안 해줬어. 뭘 반응을 안 했어. 오늘 빨리 해라 했다 이거. 이상한 내리주시면서. 반대로 이도 그거 안 봐줬다 이거. 뭐요? 아니, 아니 제가. 아 도저히 못 봐주겠나 그거는. 재밌었어요. 됐다. 만약에 이걸 제가 4번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평이겠죠? 예, 극한 아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극한 왜 모르지? 되게 쉬운데? 네, 극한 부분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앞에는 극한... 그래도 좀 했는데. 아예 숙제 잠깐만 꺼내가네. 얘는 숫자로 가서 그냥 숫자 0으로 적으면 되고 여기는 x-4 적어야 된다 적어봐 x-4 보내 0 0 0 0이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연구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연구 내용이 뭔데? 부모가 연대면은 발산이야. 근데 아까 전에 부모가 연대면은 뭐 이게 뭐라고 적어놨어? 밥수 0이라고 적어놨잖아. 그거 틀리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부모가 연대는 수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 알겠어. 근데 얘가 훨씬 빨리, 그 가우스니까 훨씬 빨리 0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딱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오케이. 아, 퇴근하고 싶어. 나도.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나도 진짜 퇴근하고 싶다. 야, 갈래 나같이. 아, 지금요? 진심으로? 아니, 저 이건 어떻게? 많이 썩었다! 많이 썩었어, 이 새끼야. 쌤 아닙니다. 쌤 아닙니다. 쌤 이거 말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네가 놓치면 안 되지. 어?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어?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이래 얘기해야지. 재밌으라고 그랬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 눈빛을 들렸는데. 뭐 이게. 아, 가자 할까? 가자 할까? 약간 이랬는데. 다 보이는데, 선생님. 아이는 제시에 맞췄는데. 근데 그 극한 약하니까 집에 가서 극한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 맞지? 예. 기도하도록 해. 아빠 태국이다. 다 넣어줬다. 끝내. 다시 할래? 어? 아니요. 다 같이. 어? 됐어요. 왜? 형이 멍청이. 어, 시 보내준다는데 뭐라 하는 거야? 됐어요. 알겠더니 가지 마라. 야옵니까 가지 마. 녹, 이 녹화 중이다.